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무슨 뜻인지 알라고 보냈더니. 쟤랑 쥐는 왜 괴롭혀? 그래도 뜻은 확실히 알았겠구먼. 깨비 깨비 밥깨비 깨비 깨비 콩깨비 뚝딱 뚝딱 속담 놀이 펼쳐져라 뚝딱. 반말은 내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 친구들 오늘 파니파니 함께한 시간 모두 즐거웠나요? 네! 그런데 어쩌죠? 아쉽게도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알죠? 우린 다시 만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